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9일 장마감 복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시장에서 단연 주인공은 제넥신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제 올랐긴 하지만 제넥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 시세라고 할수 있죠. 예, 본격적인 어떤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제넥신 얘기를 좀 많이 드려볼 생각이고요. 제목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2차 상승은 언제일까?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하고 코로나 백신 대장주는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넥신이다.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것들 좀 해석하고 또 시세 흐름이 어떻는지 뭐 제넥신은 오늘 26%까지 상승하다가 종가는 한14%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시세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면 드릴 게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관찰하면서 좀 특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요걸 이제 분봉, 1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시세가 좀 굉장히 좀 탄력 있게 특이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 12일 날도 개파락으로 뚝 밀어가지고 예, 빠졌었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6월 15일 날장 막판에 뭐 1시 넘어서 막 급락 형태가 연출되면서 뭐 코스피는 4%, 코스닥은 7%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가가 저가인 상태로 그때 마감했었죠.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많이 빠졌었고 제넥신도 많이 빠졌었고. 근데 다음날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갭상승 시켜가지고 바로 뛰어서 쭉 밀어 올렸어요. 보시면.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를 해석해 보면 오늘도 보시면 아시아 증시나 뭐 미국 선물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증시만 시초가부터 쭉 밀어버리더라고요. 예. 뭐 북한 뭐 악재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굉장히 인위적인 시세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회복됐죠. 종가 부근에서 이제 쭉 올리고 오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수였던 구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그 방향성을 앞둔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앞둔 지점에서 하방으로 꽂을 것인가 상방으로 칠 것인가 그 어떤 갈림길에 좀 놓여 있는 어떤 증시 국면에서 인위적인 어떤 이런 굉장히 급변동하는 패턴을 만든다는 거는 물량을 매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큰 메이저 단순히 뭐 외국인 기관만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 중에 예전에 제가 7년 전인가? 예, 7년 전이구나. 조단위 이상을 굴리는 분도 봤어요. 예, 어떤 거냐면 그때 증권사 이제 출신인데 한 20년 동안 개인 투자하면서 이제 연평균 복리로 한 30% 연한 3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지고 그 자금이 조 단위 이상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친인척들한테 이제 믿을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친인척들한테 뭐 직장에서 연봉 얼마 받느냐? 뭐한 7천 받는다 그러면 그거 두배 줄게. 와라. 뭐 공무원이신 분한테도 연봉 얼마냐? 5천 정도다. 그두배줄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친인척들 딱 이제 오퍼레이터 예, 주문하고 이렇게 같이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을 봤어요. 예, 그래서 야 시장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간혹 또 연합을 해서 어떤 시장의 메이저죠 결국은 예, 그런 걸 이제 저는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지수를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 뭐 종목들 흐름, 여러 업종별 수급 흐름을 보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일까요?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매덕 단위의 어떤 그런 개인 투자자일까요? 진짜 큰 손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걸 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제가 볼땐 굉장히 인위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상승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
그런 어떤 시세 흐름의 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 자체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대장주 주도주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대장주 딱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드리고 예. 그래서 강세장이 이어나가는 그 단계에서 물량을 굉장히 털어내는 예. 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시세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문득 이제 어찌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오늘 막 장초반부터 막 급히 빼는데 미국 선물도 안 빠지는데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뭐 아무 변동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도 보시면 예, 인위적인 것 같아요. 바로 갭 뛰어가지고 따라잡지 못하게 예, 갭 하락시켜버리고. 그래서 제가 볼때 이런 현상들이 뭐 굉장히 희한했는데 결국은 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정거장 형태, 물량을 좀 흡수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뭐 약간 도지 형태로 밑꼬리 그리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시세로 아주 좋은 형태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나스닥 선물인데요. 예.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예, 그쵸? 여기 보시면 만 포인트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게 밑으로 음봉을 꽂아버리던 상방으로 확 치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큰 어떤 방향을 앞둔 지점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별 시세를 보더라도 뭐 뚜렷하게 기존의 어떤 경기 민감 섹터, 뭐 예를 들면 화학업종, 철강업종,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뭐 반도체, IT 업종 이런 것들은 별로 시세가 좋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세가 여기 보시면 빠졌다가 반등을 주도한 어떤 업종 자체가 예, 기존에 이제 여기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언택, 뭐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세장은 그세 업종이 주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좀, 저는 계속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 섹터는 변함없이 그세 섹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이오 헬스케어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포트를 좀 한번 참고해서 관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시장 변화가 있었던 게 이거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선주가 폭락했어요. 그동안 이제 우선주가 작전이죠, 사실. 예, 뭐 시가총액 100억짜리 막 50억짜리 이런 것들을 물량 매집을 싹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죠? 삼성중공업 공우. 예. 이거 뭐, 10배, 12배 이렇게 올랐다고 막, 뉴스에도 보도되고 막, 그랬잖아요. 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들면 안 돼요. 뭐, 다양한 의견과 뭐, 전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예, 쳐다도 안 봅니다. 우선주는. 예. 이런 것들은 작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밑으로 꽂아버리고 물량을 털어낼지를 알 수도 없고 유동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혹여라도 자금 크게 뭐 들어갔으면 뭐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펀더멘털 분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작전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관심을 두지는 않고요. 예, 두 번째 오늘 또 변화가 있었던 게 방산주들, 예, 방산주들이 이제 하락을 좀 시작한 거죠. 요 포인트 보면 빅텍. 최근에 방산주가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분 삼아서 끌어올린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야, 이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아마 오늘 매수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방산주가 일단 무너진 거라 보면 될것 같아요. 거래 터지고, 뭔 고점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아예 손, 되진 않거든요. 예, 아무리 단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거래하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조심히
대대로 거래를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덧글 중에서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병호님께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요걸 좀 이렇게 어차피 다 보고 있는 뭐 덧글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최근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세가 좀 더뎠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당 기간 그렇죠? 예,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겨운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누구나 그렇죠, 당연히. 예, 시세를 이제 바라본다면, 시세를 바라본다면 누구나 좀 지겨운 어떤 구간, 지루한 구간, 좀 잔잔한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병호님께서도 이제 수익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서 더벌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처음으로 예, 빅테크 아난티 같은 약간 좀 테마 주잖아요. 최근에 또뭐 급등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타 매매, 이제 미수나 신용이라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쓰시면서 손실을 좀 크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이제 주식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2004년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2004년도일 거야, 아마. 예. 그때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 굉장히 장외에서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그때 이제 돈이 없었죠, 저는. 돈이 없었는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었는데 어머님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렸죠. 엄청난 설득을 했죠. 이런 종목이 있고 이게 상장하면 무조건 몇배 날라간다. 예, 지금도 이제 좋은 기업이죠,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래서 어머님께 300만 원을 이제 빌렸어요. 300만 원.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죠. 예.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상장 딱 첫날 다 들어갔다.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근데 메디포스트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메디포스트 상장하자마자 점상한가. 거래도 없어. 막한 3, 4일 정도 점상한가 튀어가지고 못 잡아. 못 잡는 거야. 근데 이제 빌렸잖아요, 어머님한테. 아, 이거 메디포스트를 못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걸 돈을 벌어야 돼.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막 바이오저들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막 황우석 뭐 박사의 뭐막 관련주 하면서 당시에 뭐 산성 PNC라든지 뭐 조화제약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고 급등락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추억의 이제 종목이죠. 그 중에서 조화제약을 선택했어요. 야, 이걸로 딱한 20%, 30%만 먹고 나오자. 예. 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거를 미수를 썼어. 예. 네. 뭐 어떻게 하니까 미수가 써졌어. 그래가지고 변동이 막 변동하고 있었거든요. 급등락 주니까, 테마 주니까. 막 내가 갖고 있는 평가손익이 막 100만 원막 넘어가는 거야. 결국은 나도 모르게 막 매도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120만 원에 찍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20만 원이면 뭐 엄청난 돈이니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래가지고 와, 엄청나게 당시에 절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이야 이제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심각했고 어머님에게 이제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거 나중에 제가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드리겠다 하면서 거래 안 하고 그냥 돌려드렸어요. 예. 이제 180만 원이죠? 예, 180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어떤 미수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이제 막 충동적인 거래 예, 이제 이병호님이 충동적인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처음으로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종목을 이제 거래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레버리지까지 쓰셨다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또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나 이렇게 막 급등락주 지금 막 이런 것들 거래를 되도록이면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영원한 기법, 영원한 법칙은 없거든요. 이 단타 거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타에서 뭐돈 벌었다 뭐 이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끝까지 단타만 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다 중장기나 뭐 다른 쪽, 다른 방향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로 나갔고요. 결국은 영원한 법칙이 아니고 기법이 아니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한번또 잘못하거나 어긋나면 또큰 손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언젠간 또 흔들리게 되고 또 나이 들어서까지 단타를 어떻게 쳐서 돈을 법니까? 예? 나이 들면 점점 이제 그 민첩성이 떨어지고 또 심장도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 주식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방식들을 내가 60살, 70살, 80살 돼가지고까지 하지 못하겠다. 나는 나이 들어서까지 예,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연세가 됐을 때까지 할수 있는 주식 투자의 방법을 지금부터 해나갈 거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호님께서는 꼭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예, 재고 한번 해보시고 여기 손실 본 거는 분명 다시 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거래라든지 충동적인 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마주성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넥신 들고 계시고 셀트리온 그룹주 다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그래서 뭐 추천이나 뭐 투자 상담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저의 어떤 의견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댓글 정말 좋은 격려 이런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 중에서 예, 곽현수님 예, 또 이제 구민식님 예, 두 분께서 또 유튜브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다 구한 청취팬이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힘이 나고요. 또 이제 해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도 좀 다른 거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신 것좀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절대 겸손하고 예, 경거망정하지 않고 또 자만심을 가지지 않는 게 결국은 이 주식을 잘하는 또 방법이고 비결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 분석 그리고 컨텐츠 제공해드리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주도하는 섹터 결국은 이제 전기차 그리고 언택트 이제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요세개 업종이 이제 주도주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더라도 이세개 업종 안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세개 업종 모두는 주도주들은 중장기 이평선을 위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받더라도 그 안에서 짧게 조정받고, 이제 반등 나올 때 주도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차정 섹터랑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상 그 섹터가 이 강세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군들은 보시면 요 주황색하고 빨간색 선이 이게 중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1년간의 투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 2년간의 투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돌파 못하고 꺾여가지고 이제 밑에서 기는 이런 어떤 섹터의 대장주군들은 이 섹터 자체가 주도주가 아니고 또 이제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갖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바꾸시는 게, 예, 주도 섹터 종목군으로 바꾸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최근에 뭐 반등 나올 땐또 세게 나오기도 했지만 중장 기평선을 돌파 못하고 헤딩하고 저항받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 다른 종목군들은 주도주 장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을 꼭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 시장이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설 때 주도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수익은 나겠죠. 강세장에서 유동성에 의거해서. 근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건데 이 강세장 사이클 내에서는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뭐 은행주들도 좋았는데 다시 꺾이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하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주식의 어떤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막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내겠다 막 이런 관점으로만 주식시장을 대하면 이게 같이 실력이 계좌의 수익과 실력이 비례해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매매해서 다음번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도 하고 하면서 실력과 함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문 삼고 분석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원리, 어떤 그런 큰 흐름들을 좀 깨닫는 게 다음번에 매매. 우리가 뭐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뭐 제넥신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예, 평생의 투자의 어떤 세계, 이 마라톤 게임에서 사실 예, 셀트리온 그룹주만 계속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다른 어떤 투자권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같이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석하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래도 시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요. 근데 장 초반에 보시면 분봉으로 보더라도 밑으로 확 빼버렸거든요. 예, 근데 참 여기 이제 예, 어떤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주포 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그런 메이저 예, 그런 것들 보면 참잘 관리한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런 것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겁주기 패턴을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깔끔한 어떤 조정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보단 거래가 늘어났죠. 봉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래가 좀 발생하면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 시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뭐 월봉 순을 보더라도 깔끔하게 추세 상방의 어떤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결국 월봉 형태로 이렇게 양봉으로 한 4, 5개월, 6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강세장의 주도 섹터의 주도주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금 이제 연속적인 월봉, 양봉 형태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돌파하는 거, 전고점 돌파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예, 뭐 방향은 뭐 확고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오늘 뭐 깔끔하게 막판에 이제 밑꼬리 쫙 올리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수급은 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기관들은 좀 팔고 셀트리온도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사고 기관이 좀 팔았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죠. 예, 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이제 흐름 굉장히 좋고요. 주봉, 뭐 월봉. 예, 이제부터 월봉은 양봉으로 딱딱딱딱딱 올라가는 형태로 하면서 예, 돌파 패턴이 나와주게 될것 같고요.
아주 뭐 좋은 형태입니다.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밑꼬리 그리면서 도지 형태 0.7% 정도 상승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뭐 시간 외에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박스 여기 쫙 올려서 박스권 흐름 만들고 계단식으로 올리기 위한 어떤 패턴.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앞두고 있거나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 젠넥신이 오늘 좀 그런 흐름이었던 건데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주봉, 뭐 올봉 선 보더라도 여전히 깔끔한 형태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휴마시스가 오늘도 상한가예요. 예, 요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안 터졌죠? 예,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일단은 들고 계시면 돼요. 예,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6천만 주에서 8천만 주 정도 터질 때, 예, 터질 때. 다음 주에는 터질 것 같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4번 연속 상한가 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 재료가 시장을 주도하는 재료고, 또 지금 시장이 엄청난 강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시세에도 드러난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세가 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강세장이 지금 느낌적으로 딱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알테오젠 보십시오. 알테오젠. 그때 현금이 없어서 제가 매수 못한 요날. 보세요. 요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나왔죠? 아예 그냥 오늘. 2.6% 상승하고, 지금 시간에서도 강세거든요? 예. 요걸 뛰어넘어서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게 안 꺾이잖아요. 와, 무서운 거죠. 섬뜩합니다, 진짜. 예, 이제 느낌이 확 와야 돼요.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대세 사이클이다, 바이오. 예, 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최저가가 작년 8월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13배, 지금 13배 왔죠. 오, 이거 잘하면 20배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또 이제 명분과 기술력과 이게 갖고 있으니까, 예,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예, 주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시장 지금 바이오 대세장 빅사이클 열리는 거 딱, 예, 주도하는 그 메이저 측에서 아예 지금 고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바이오가 장난이 아니구나. 역대급의 지금 불마켓이 펼쳐지는 거구나. 메디팩터도 보십시오. 지금 14,000원짜리가 지금 무중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다시 또 상승세 지금 돌입하잖아요. 뭐 재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센 거니까.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하는데 1차 치료제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팩트가 상당한 거죠. 역시나 이제 뭐것도 뭐 주포가 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뭐 일반 개인 투자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이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예,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젠넥신입니다. 젠넥신 얘기 좀 드릴 게 많은데요. 먼저 이제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젠넥신 오늘 오후 12시 31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태국 백신 연구소하고 같이 개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그 이상 단계 이제 다국가 임상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거기 이제 태국까지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젠넥신의 코로나 백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급등을 만든 어떤 재료 자체는 요거죠. 예. 젠넥신 코로나19 백신 GX19 국내 임상시험 첫 투여. 예. 지금 맞고 싶어가지고 줄서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임상 자체가 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붙고 있는 거죠. 환자 모집이 일단 관건인데, 그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예, 고르는 거죠, 이제 환자를.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같이 해달라고 지금 뭐 거의 어떻게 말하면 애원하면서 지금 젠넥신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젠넥신은 이 상황을 예, 굉장히 유리하게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 제넥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DNA 백신 GX19를 사람에 처음 투여했다고 19일 밝혔다. 8일 만에 지금 투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GX19의 안정성, 내향성 및 면역 원성을 확인한다. 1상에서 40명, 2회 이상에서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 임상 1상 마무리한 뒤 2B상을 진입하는 거죠. 예. 2B상 진입하는 게 목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제넥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해외에서도 GX19 임상시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태국하고 이제 업무 협약 맺은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기점으로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시세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꺾였어요. 거래 터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오늘 고점이 이제 26% 플러스, 그리고 종가가 이제 14%인데요. 이게 이제 거래도 많이 나왔죠. 예, 거래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 이제 주포가 작정하고 돈을 쓰면서 이 제넥신의 주가를 이렇게 막 끌어올렸거든요. 예,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기타법인 물량으로 전환사채 10이 이제 전환 물량인 것 같아요. 예, 추측하기로 요게 이제 계속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돈을 쓰면서 주가를 26%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게 계속 쏟아지니까 손을 놓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러니까 오늘 같은 패턴은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에요. 돈을 써서 끌어올리면 끝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상을 만들던 20뭐 후반대로 이제 마감시키는, 왜냐면 돈을 써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시 까내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주포 입장에서도. 근데 이 손을 놔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2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제 종가 확인하니까 43만 주가 기타 법인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받아낸 거예요, 결국은. 예. 이게 이제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계속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 회사의 어떤 숙명과 같은 거예요. 신약 개발 회사들은 돈만 계속 투입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넥신도 결국은 2018년도에 전환사채를 이제 꽤나 많이 발행했어요. 당시에 이제 제3자 유증 다 포함해가지고 한 2,500억 정도, 예,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물량이 이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예측하기로는 이제 여기 GX 신한 인베스터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 이쪽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추측을 하고요. 이때 이제 500억 정도 발행한 물량 정도, 예, 요걸 좀볼수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리픽싱, 주가가 빠지면 이제 이 주식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돼가지고 보시면, 예, GX 신한 인베스터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죠. 이 140만 주 보유비율 요렇게, 예, 전환 우선주 및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신규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번에 이익이 났으니까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 법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획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지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제 물량을 이제 내보낸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때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방향성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이거는 뭐 이익 내고 나간다는 건데, 예, 뭐 악재 때문에 막 터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뭐 속도가 약간 좀, 예, 속도는 더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쫙 끌어올려야 되는 날인데 끌어올리다가, 예,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다음 주나 뭐, 그렇지만 뭐 그건 알수 없고요. 어찌됐든 방향은 문제 없기 때문에 제넥신에 대한 제 뷰와 백신 대장주라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빅사이클의 주도 분야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 제넥신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덧글에서 그분도 포함해서 제 뷰는 이렇다는 걸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실망해서 물량을 막판에 좀 던진 물량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큰 하락을 좀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분봉을 보면, 요 제넥신 오늘 10분봉 보면요. 쭉 끌어올리다가 물량이 계속 쏟아지니까, 손 놔버리니까 또 실명 매물에서 쭉 밀려버리는. 종가는 좀 끌어올렸지만, 시간 외에도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시간외가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방향은 문제 없지만, 속도는 약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전환사채 저 부분이 물량이 다안 나온 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출회된다면,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뭐그 정도? 예, 그 정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방향은 문제 없잖아요. 예. 잘 들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동안 제넥신 공시가 나와가지고, 네. 제 예상이 맞았네요. GX 신한 인베스터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에서 장내 매도를 했네요. 예.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오늘까지, 아까 이제 장내에서 판거 32만 주까지 쳐서 지금 현재 47만 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아직 남아있으니까 요것도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일단은 뭐5% 미만으로는 이제 지분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공시 의무는 앞으로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좀 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예, 네, 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뭐 투자 전략을 짜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변동 사항을 줄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백신 대장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 회사가 이제 SK 케미칼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제가 볼땐 제넥신을 넘어서는 대장주였던 역할을 할까? 그건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하신 분도 계셔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드린 게좀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뭐 제넥신은 이 물량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불확실성보다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나가는 어떤 흐름으로 갈것 같고요. 충분히 뭐 지금 이 호재들 앞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정도의 물량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주 2차 상승은 언제일까에 대한 어떤 답변은요. 이 서정신 회장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제 넥스트 라이즈라는 이 행사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이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또 함께 공개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3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도 한번 파동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건 뭐 우리가 알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런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들은 인지하시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분히 잘 기다리시면 뭐 2차 상승이야 언제든 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 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린 리포트 내용인데요. SK증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바이오 시밀러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주목해라. 이쪽이 이제 주도주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업체들의 이제 호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각 국가별 항공 운항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헬스 쪽에 이제 해외 수출 성장률 자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 진단키트 혹은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2월달 22%, 이제 3월달 26%, 4월달 29%, 5월달에는 59%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밀러 업체들의 호실적도 뭐 사실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경기 비탄력적이죠. 경기랑 상관없이 어찌됐든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 비탄력적이고, 또 이제 코로나 2차 유행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 뭐, 고성장세, 실적에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피해를 주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지금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명분은 뚜렷하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올해 하반기 코로나 19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종목 장세가 이제 지속될 걸로 이제 판단한다. 특히 상반기 후보 물질 개발과 전임상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가시화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임상 이제 셀트론도 들어가고 또 제넥신도 이제 그 임상 1, 2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부터 해가지고 완료가 되면서 이제 내년도 대규모 3상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로 보면 엄청난 그 폭발력을 지닌 거거든요, 사실은.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감이 너무나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이제 빅사이클을 간파하고 예, 느끼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포트를 완전히 그렇게 구성해 놓고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예,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넥신 올라가는 것도 이게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 굉장히 성취라 해야 될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가격에 또 매도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게 주식의 어떤 묘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치료제 개발로 가장 기대되는 업체는 셀트리온이고 백신 쪽에서는 SK 케미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원도 같이 받아서 하게 될 거고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협업으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전임상에서 패럿을 통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7월 말 또는 8월 초 중으로 사람 임상 투여가 가능하다. 연내 임상 발표가 예상되어 그 결과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신 쪽으로는 SK 케미칼. 이 백신 쪽으로는 100% 자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을 통해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임상 1상 진입 예정. 한 3개월 늦는 거죠. 제넥신에 비해서. 2021년도 9월 달에 최종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빌 게이츠, 멜린다, 이제 이뭐 바이러스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재단으로부터 44억 원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중 가장 많은 외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하반기 동물 임상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종목을 제일 꼽았네요. 뭐 저랑은 이제 의견이 틀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반기에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 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어떤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리포트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국내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료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뭐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것 같아요. 증시가 막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했다가 뭐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시세를 보지 마시라 앞으로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돌입하면 10% 오르고 10% 내리고 이런 것들이 또 빈번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좌 보지 마시고요. 예, 제가 잘 분석하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장 전, 장 후에 신 박사의 영상 보시면서 예, 감정을 또잘 다스리시고 예, 또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을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의 옆을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신 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